과거 사회에 대한 비판과 거리에서의 삶을 다루던 힙합은 이제 돈과 명예,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플렉스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몇몇 래퍼들은 현재 천문학적인 수입을 기록하고 있죠. 이에 얼마 전 금융 매거진 뉴트레이더유는 2023년 기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래퍼 탑10을 조사했습니다.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까지 과연 어떤 래퍼들이 진정한 플렉스를 외치고 있을까요? 이제는 래퍼보다 사업가 타이틀이 더 잘 어울리는 남자 1위는 제이지가 차지했습니다. 뉴트레이더유가 추정한 제이지의 순자산은 약 25억 달러, 한화로 무려 3조 3,500억 원에 달하는 수치인데요. 90년대부터 이어진 래퍼로서의 성공가도 현재까지 무려 13장의 정규 앨범을 발매했고 24번의 그래미 수상, 개인곡을 포함한 피처링 등 수없이 많은 히트곡을 보유한 인물이죠. 이외에도 제이지는 사업을 보는 안목이 뛰어났습니다. 자신이 설립한 라카펠라 레코드를 1,200만 달러에 매각, 여기에 의류 브랜드 라커웨어와 샴페인 브랜드 아르망드 브리냑, 음원 스트리밍 업체 타이달을 모두 성공시키며 엄청난 부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 현재 제이지의 메인 레이블인 락네이션은 슈퍼볼 하프타임 쇼를 전담하고 있고 전세계 유명 아티스트와 모두 계약을 맺는 등 전세계에서 가장 핫한 레이블로 자리하고 있죠. 또 현재 스포츠 에이전시까지 운영 중인 락네이션, 맨시티의 스타 케빈 더브라이너와 인텔의 로멜로 루카쿠, NBA 슈퍼스타 케빈 듀란트 등 각 종목의 슈퍼스타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제이지가 사업을 다각화하는 데 능한 인물이라 평가했습니다. 자신의 명성을 통해 브랜드를 런칭하는 것은 쉽지만 이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고 늘리는 것은 오로지 사업적 능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하고 있죠. 이외에도 또 한 명의 래퍼 겸 사업가 퍼프데디가 10억 달러로 2위, 레전드 닥터드레는 5억 5천만 달러로 3위, 카니가 5억 달러로 4위, 드레이크는 2억 7천만 달러로 6위, 에미넴과 퍼렐 윌리엄스가 그 뒤를 잇는 등 래퍼들의 무시무시한 경제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음악의 대성공을 뛰어넘어 각종 사업에 진출하며 억만장자가 된 래퍼들, 새삼 과거와 달라진 힙합의 위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를 사로잡았던 아이콘 브리트니 스피어스, 화려한 부활을 꿈꾸고 있지만 그녀가 맞닥뜨린 상황이 재기의 회방을 노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년 후견인 제도를 놓고 벌어진 친아버지와의 법정 다툼, 억압과 착취에 시달렸던 브리트니는 동료와 팬들의 도움으로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요. 이후 조금씩 음악 활동도 이어나간 브리트니, 오는 10월에는 자서전 Woman in Me도 출간할 예정이죠. 이렇게 점점 궤도에 오르고 있는 브리트니 스피어스, 하지만 이번엔 남편 샘 아스가리와 이혼설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브리트니의 세 번째 남편인 샘 아스가리, 두 사람은 2016년 뮤직비디오를 통해 인연을 맺은 뒤 작년 6월 결혼에 꼬린 순탄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난 18일 남편 샘 아스가리는 브리트니에게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샘의 주장에 따르면 이혼의 발단은 바로 브리트니의 불륜. 두 사람은 이와 관련해 큰 싸움을 벌인 뒤 결별을 결심했다고 하는데요. 샘이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두 사람은 성격상의 차이로 지난달 말부터 별거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샘은 소송을 제기한 다음 날 SNS를 통해 입장을 밝히며 사생활 보호를 당부했죠. 반면 브리트니 측은 불륜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요. 샘의 이혼 소송에 맞서 미국 내 초거물급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혼 소송 보도가 전해진 후 두 사람이 결혼 당시 혼전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이 전해졌는데요. 이른바 프리넙이라 불리는 혼전 계약서, 혹시 모를 이혼 사태에 대비해 미리 재산 분할과 양육비 등을 정해놓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브리트니 부부 역시 이 프리넙을 작성했다고 하는데요. 계약서에 따르면 샘은 거액의 위자료를 요구할 수 없고 오로지 브리트니가 선물한 것들과 샘의 명의로 사준 차량만을 보유할 수 있게 되죠. 따라서 샘은 계약서 이외의 경제적 이득은 취할 수 없는 상황. 샘은 프리넙 내용을 어기며 고액의 위자료 액수를 요구했고 이 요구를 받아주지 않을 경우 브리트니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가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인들의 폭로까지 이어졌는데요. 불륜을 저지른 건 브리트니가 아닌 샘이며 샘은 위자료 취득을 위해 브리트니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는 등 언론 플레이를 하는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별다른 입장 없이 침묵하던 브리트니는 지난 20일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구체적인 내용 대신 이혼을 해서 마음이 아프다는 내용을 전하며 현재의 참담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밝혀진 팩트는 두 사람이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과 혼전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점, 그리고 다양한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장기 레이스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